예, 반갑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김성훈 목사로 갑니다. 저희는 특히 난민 선교에 대해서 잠시 한번 모임을 가졌고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던 것은 이 무슬림 선교 목적으로서 난민들이 있는데 이 난민들이 순수한 난민들인지 또는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난민들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 구별들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무슬림 난민들에 대하여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분들의 의견들, 이유들에 대하여서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무슬림 난민들에 대하여서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들이나 문화와 종교적인 어떤 갈등들, 어떤 일자리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이유들은 실제적인 이유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이런 난민이 난민 인정률이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들도 살펴보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가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국에서의 난민의 인정률은 선별적으로 잘 되어져야 하지만 또 현재 상황에는 너무 스트릭하게 이 난민들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조금 더 선별적으로 더 잘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두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이 독일에서 이 난민 사역은 아니지만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수빈 전도사님과 우리 임지용 목사님의 실제적인 예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임수빈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교회에서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한 독일 교회 내에서 이 유치원 독일 교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 독일 교회 유치원이 이런 난민들에 대하여서 타민족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인드로서 어떤 자세로서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배타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들을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은 그 결과들은 알 수 없지만은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남겨두고 지금은 그들을 인정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임지웅 목사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특별히 난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특별히 난민 1세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가하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이 난민 2세대들은 참으로 이 한인 교회에 선교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런 계획들을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또한 이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지금 실제로 비엔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세대를 불러 모아서 특별히 이 세대들만이 했던 시간들도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또 통역자들을 세워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모습들로 통하여서 정부와는 별개로 교회가 난민들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방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난민에 대한 어떤 교회적인 마인드는 결코 문화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이 난민들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또 사역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난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쉐어링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끄집어내고 마무리하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레피지 이슈였고요. 다이아스포라 이슈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떨결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물어봤던 것은 다이아스포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서는 사회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토마스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migrant God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계속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시고 그 백성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생기고 그 움직였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을 우리가 늘 꾸준히 볼 수 있다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함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박해 통해서도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으면 늘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 우리가 했던 것은 근데 디아스포라는 그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2세대 사회에서는 잘 안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2세들한테 이것을 접하려면 2세들이 새로 나오는 컨셉인데 뭐 옛날 그런 것 좀 생각해보지만 근데 새로운 컨셉들 지금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그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금 갑자기 이것을 원래 있는 데에서 그 컨셉도 새로 덮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컨셉들,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솔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했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설명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제자를 만들어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2세 목회자가 두 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1세들과 2세들과 충돌하는 면은 지금 현실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는 이 컨셉과 이 생각을 1세들의 생각도 좀 다를 거고 2세들의 생각도 다를 텐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말할 때는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은 2세들이 한인교회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 디아스포라의 그 선교적인 마인드세트를 1세들이 모범적으로 잘 못 보여줬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독일 사회에서는 그 광부하고 간호사로 왔을 때 환경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한국인들의 모임이 강했기 때문에 2세들에게는 거기에서 정말 그 성교적인 마인드세트를 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2세들이 한인교회에서 지금 와서도 그런 성교적인 마인드세트를 안 보이기 때문에 1세들이 그런 몹을 못 되었기 때문에 2세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독일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인식과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아스포라의 마인드셋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더 잘 활용하고 그것도 선교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대해서 어떻게 advice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그 1세 교회를 갔을 때 세 가지의 질문을 한대요. 왜냐면 늘 같은 그 교회를 갔을 때 같은 질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첫 번째 1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2세들과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문화적인 의무로 교회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성장하는 것에 중심을 둡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의 1세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쉽게 답을 못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국이니까 한국으로 예배를 해야 돼. 너는 한국 거울을 봐봐.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해야 돼. 한국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런 면이 더 강한 거냐? 아니면 너의 편한 언어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거냐. 그것을 그 차이점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것도 이거 첫 번째 부분을 잘 생각한 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permission? 허락? 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들이 자유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인 거냐, 그것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줄 거냐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문제는 control이라고 하더라고요. control은 지배? 네? 통제? 통제? 네. 운영? 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세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못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이 부분이 2세들과 1세들이 제일로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리한테 advice 준 게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체성 대한 것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2세로서는 우리가 독일 여권을 가지고 독일에서 살고 독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거울을 보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독어를 잘해도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인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언어가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마인드셋가 한국인 그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독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여기도 고향이 없고 저기도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질 때에 이 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Next Generation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우리 포럼 주제에 아주 걸맞게 좋은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모실까요? 비즈니스 애드미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이형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희는 식당 쪽에서 닥터 야마모리, 닥터 박스터, 그 다음에 레버런드 메디나와 함께 비즈니스 애드미션에 대해서 수요일에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나눴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닥터 야마모리 박사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닥터 야마모리 박사님께서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단어를 197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셨는데 특별히 1970년도라는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터미널로지 그 용어를 쓴 예,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야마모리 박사님께서 당시에 많은 평신도들이 목사나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사십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사와 선교사들은 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비즈니스맨들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실어서 그들의 비즈니스 위에 미션을 접목시키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라는 과정으로 그런 컨셉트 상황에서 1970년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단어가 태동하게 됐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아까 우리 저 장로님 말씀하신 질문처럼요. 비즈니스맨이 선교로 접근하는 비즈니스 미션에 접근하는 것과 파스터 또는 선교사가 비즈니스 미션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달라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야마모리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야마모리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생각에서는 목사가 전적으로 뱀 사역을 하기보다는 평신도 뱀어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킹덤 미니스트리, 킹덤 컴퍼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퍼실리테이터, 촉진시키는 위치에서 비즈니스 미션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야마모리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선교사에 있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박스터, 닥터 박스터도 그렇게 첨언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레버런드 메디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비즈니스맨이 선교의 영역으로 넘어올 때 갖춰야 될 영역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들 역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목사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데인드 됐는데 비즈니스맨들은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오데인을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플러스 신앙적인 영역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이렇게 성취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에서 미션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미션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이 뭐 경영이나 아니면 뭐 갭 시장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대충 일반 상식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정말 비즈니스의 측면에 들어와서 하기 위해서는 목사들도 재교육,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스트래티지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리 저 메디나 목사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에게는 목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퍼실리에이팅이, 그 다음에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는 상이한 그 필드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괴팅엔에서 오신 안재중 목사님께서 사회적 기업과 비즈니스 미션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도 굉장히 깊게 오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메디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안재중 목사님이 물어보셨고 메디나 목사님이 답한 그것에 의하면 소셜 엔터프리뉴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관심을 갖는 영역은 대부분 people in need,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프로젝트성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business as mission은 말 그대로 profit,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낮은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자기에 있어서는, 이게 뭐 당연히 뱀과 소셜 엔터프리니어의 정확한 데피니션 아니겠지만 저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로서는 비즈니스에서 미션이 수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프로페셔널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하신 거고 사회적 기업은 좀 더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두드러진 프로젝트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안재중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비즈니스맨과 목사 선교사가 뱀을 대하는 자세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참 많이 할애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